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네, 이번에도 여러 가지 컬러를 감아봤는데요. 여기부터 5, 9, 1번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상큼하고 발랄한, 산뜻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반짝이도 이제 무지갯빛 반짝이가 들어가서, 예, 더 상큼하죠. 아이들 니트 떠도 예쁠 것 같고, 그냥 성인 거 떠도, 네, 산뜻하고 예쁠 것 같아요. 안뜨기 면을 보면, 이렇게 여러 컬러 들어간 거는, 이렇게 안뜨기 면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요게 이제 갈색 부분이, 살짝 이제 뽀송뽀송한 솜털, 예,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,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살짝 민트하고 그린 계열이 이 갈색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모자 떠도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두볼로 해서 그냥 모자 뜨는 거죠. 여기에도 반짝이가 들어갔습니다. 저는 요것도 되게 상큼한 것 같아요. 이 컬러도 이렇게 와인색도 들어가고 이제 상큼한 오렌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산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핫핑크도 들어가고, 예,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예, 스웨터 같은 거 떠서 입어도 예쁘겠죠. 색상들이 되게 이제 막 화려하잖아요. 근데 그냥 단독으로 떠도 예, 촌스러운 컬러가 아니라서 그냥 단독으로 떠서 스웨터 같은 거 입으셔도 돼요. 지금 안뜨기 면이 좀더 진하게 보이네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떴을 때의 느낌이고, 이제 전체적으로 옷을 떠났을 때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컬러. 여기도 반짝이가 들어갔어요. 무지개빛 멀티컬러 반짝이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 품절인데 그냥 보여드릴게요. 이제 품절이 된 실은 예,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태리 캐시렘이 들어왔는데, 그게 두 가지 컬러고요. 여기에 보라색이 들어갔어요. 여기 보라색이 조금 조금씩 보이시죠? 진한 보라색. 그리고 밝은 멜란지 소라색하고, 예, 이렇게 오돌노돌한 좀 특수사. 예, 이게 들어. 이거 따갑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뭐 금속 반짝이가 아니라서 예, 따가운 건 아니에요. 여기 알갱이가 좀 크게 들어갔는데 예, 따갑지 않습니다. 메탈이 아니라서. 그리고 형광색 비슷한 그 앙고라가 약간 들어가서 예쁠 것 같아요. 세탁하면 털이 살짝 나올 것 같습니다. 안뜨기 부분. 이상하게 붉은색하고 보라색이 들어가면 좀 섹시하고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. 이것도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. 섹시하고 강렬한 분위기. 여기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들어가서 좀 강렬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입기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에요. 어쨌든 저는 컬러를 이제 옷으로 만들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감기 때문에 예, 아무리 화려해도 못 입을 정도로 예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전에 올렸던 거랑 다 똑같은데
반짝이 하나만 달라졌어요. 반짝이가 이거 아마 저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, 은은하게 이제 블루 톤이 좀 나고 실버 느낌 나는 이태리 특수사가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요 느낌이, 요게 이제 겉으로 올라오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독특하죠? 일반 반짝이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. 이게 안 뜨게 해서 보여드리면. 근데 어쨌든 저번에 반짝이는 이제 블루 계열, 블루 톤이 난다고 그랬잖아요. 이것도 살짝 블루 톤이 나서,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. 저번 거하고. 요게.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두꺼우니까, 요렇게, 볼록하게 보이는 거죠. 듬성듬성. 근데 색감은 전체적으로 저번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도 아까 들어간 그 똑같은 반짝이가 들어가 있고요. 이게 되게 심플한 듯한데, 다 다른 컬러. 그러니까 카키도 들어갔고, 바다색도 들어갔고, 차콜, 뭐 그런 계열이 들어갔어요. 저는 이제 반짝이는 보통 남자들이 못 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 반짝이는 남자 옷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막 요란한 반짝이가 아니고 약간 메탈 분위기가 나는 반짝이라서 이거 이 정도면 남자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색깔도 이제 짙은 색 계열이어서 괜찮죠. 무난하고. 그리고 이제 이런 실들로 가방을 떠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가방 뜨셔도 돼요. 가방 뜨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가늘잖아요. 그래서 안감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뜨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방을 이제 안감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차이입니다.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말씀드렸고요.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색상 선택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